자, 안녕하세요.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 사라고 말씀드렸더니 드디어 연금 깨서 하면 안 되냐, 빚내서 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주식 투자는 투자자도 건강하고 주식 시장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주식 투자는 투자자와 주식 시장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정상적인 투자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정상적인 주식 투자란 뭐냐면, 내가 기존에 하던 것, 기본적으로 내 인생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걸 하지 않고, 그리고 주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정상적인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빚내서 주식하는 거, 연금 깨서 주식하는 거, 내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걸 포기하면서 하시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질문 종종 받습니다. 제가 지금 연금을 하고 있는데, 혹은 연금을 할 계획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연금을 하지 않고 연금을 깨서 연금을 중도인출해서 그걸 가지고 주식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받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왜? 연금과 주식 투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하실 때 숟가락과 젓가락은 역할이 다르죠? 네, 숟가락은 밥과 국물을 먹는 것이고요. 젓가락은 반찬을 집는 것입니다. 숟가락으로 반찬을 집을 수 없고 젓가락으로 국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주식과 연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노후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 이것은 다른 투자에 앞선다는 거죠. 이게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걸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깨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비정상적인 투자라는 것이죠. 자, 이랬더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삼성전자 주가도 낮은데 지금 내가 굳이 수익률 낮은 연금을 하는 것보다 내가 연금을 하지 않고 연금을 빼서 그걸로 투자를 해서 불려가지고 불려서 다시 연금을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주식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는 게 위험할까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위험할까요? 뭐, 황당한 질문이죠. 당연히 잃는 게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투자를 통해서 돈을 잃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투자 시장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사실상 도박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도박판에서 돈을 벌고 나면 사람들이 이걸 내가 실력으로 벌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돈을 버는 것은 결국은 행운인데, 운인데 이걸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세요. 1,000만 원을 내가 연금을 준비하지 않고 1,000만 원을 주식시장에서 벌어서 이걸 2,000만 원으로 불려서 이 2,000만 원 불린 돈을 다시 연금을 넣으면 연금에서 이자 3, 4% 받는 것보다 투자해서 벌어서 넣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자, 그런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2,000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을 벌어질까요? 분명히 연금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자, 그럼 2천만 원까지 벌었으면 난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종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금으로 옮기고 투자는 끝내야 되는 것이죠. 도박장에서 돈 버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도박장에서 돈 버는 방법은 땄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현상을 보시면 99%가 거의 대부분이 땄을 때 일어나지 못하신다는 거죠. 왜? 1천만 원으로 2천만 원 벌었어요. 그 순간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야, 이게 되는구나. 내가 실력이 좋네. 이걸 할수 있겠네. 라는 생각에서, 1,0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 벌었는데, 그 돈이 다시 연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금, 집, 빚, 이런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주식시장으로 갖고 오기 시작하는 거죠.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1,000만 원으로 2,000 버신 분들이, 나중에는 1억 갖고 돌아서 싸그리 날리게 되는 거죠. 도박장에서 번 돈은, 집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이 투자에 맞들이기 시작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연금이 푼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10% 벌어봤고, 1년에 막두 배가 오르기도 하고, 이런 걸 보는데, 1년에 3, 4% 받는 그 연금, 그 이자를 받는 그 연금, 그게 뭐가 크게 보이겠어요?
연금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집단이 어디냐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직원들. 왜? 하루에도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여기서 몇십만 원 받는 연금은 푼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해봤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몇년 해보니까 다 거기서 거긴데 나중에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리 우량한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장기 투자하셔야 성공합니다. 근데 장기 투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자금들은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하셔야 오래 갈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발, 제발, 더큰 황금을 벌려는 욕심으로 황금 알을 낳아주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황금 알을 낳아주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거위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뭐예요? 그 배를 갈랐는데 거기서 황금이 나오는 것이 더큰 문제예요. 그 황금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자, 그런데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려면 수많은 세잎클로버를 밟아야 합니다.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행운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행복을 밟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투자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과 실패가 나의 행복한 가정, 나의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자금들은 준비하시면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운을 쫓다가 행복을 짓밟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